묵은지의 단짝인 고기는 유황 먹인 국내산 돼지고기로 그 중에서도 목살 옆에 자리한 부드러운 살코기만을 사용한다는데요. 지금 돼지고기를 어디에 삶으시는 건가요? 그런 한약재물이라고 돼지 잡내도 제거하고 이물질도 제거하고 또 돼지의 이 겉을 살짝 익혀가지고 수축해서 이 안에 육즙을 가두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삶은 고기는 쫄깃함을 위해 찬물 샤워를 해주고요. 속살까지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한약재 육수와 함께 압력 솥에서 17분 동안 더 쪄줍니다. 이렇게 하면 야들야들한 고기가 완성되는가 싶었지만 저희 집은 단 한 번이라는 게 없어요. 뭐든지 삼세 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잡내 제거와 풍미를 더해줄 카레 소스와 들깨가루 넣고 졸여주면 3세 번의 과정을 거쳐 부드러움의 극치라는 돼지고기가 드디어 완성입니다. 뽀얀 빛깔을 자랑하는 육수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육수가 제가 아는 육수는 좀 빨갛단 말이에요. 이 육수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여기 우리 집안에 노하우로 된 거예요. 일단 고추장, 된장, 간장이 안 들어가는 육수예요. 그러니까 국물이 마를 수밖에 없죠. 육수는 일단 묵은지, 2년 묵은지를 삶은 국물에다가 우리가 엄선된 27가지가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물을, 육수를 만드는 거죠. 묵은지의 깊은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육수까지 더해주면 정성이 가득 담긴 묵은지 돼지고기 김치찜 완성입니다.